자욱한 연기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8일 오전 9시쯤.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던 작업자들이 배관을 자르다 불이 튀면서 전체로 옮겨 붙은 겁니다. 매섭게 번지는 불길 속에서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비원 양명승 씨가 아파트 9개 동을 뛰어다니며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기계실에 불이 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는데 이 때문에 아파트 내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승강기까지 멈춰 양 씨가 직접 15층짜리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린 겁니다. 덕분에 아파트 주민 60여 명이 대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양 씨는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양 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된 곳은 이곳 9층 계단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화재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호흡곤란이 와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 씨가 근무하던 경비실 앞에 하얀 국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가 빼곡합니다. 아직도 얼굴이 선하고 웃음이 기억이 나서 평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셨는데 화재만 아니었으면 안타까운 성령이 희생이 안 됐을 텐데 그게 정말 속상하고 예, 안타깝고. 우리 그 아저씨가 연배가 저희하고 비슷한데 한 60 하나 둘 정도 되는데 그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민들이나 모두 다 너무 마음, 아픈 마음으로 명복들을 많이 빌고 있어요. 갑작스런 화재에 6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킨 한 경비원의 의로운 죽음이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